오래간만이에요. 네. 세 번째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세 번째. 아, 새로 책 만드셨다는 거? 제가 인생 첫 책을 내게 돼가지고. 아, 그래요? 꼭 님께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셨죠. 네, 네. 네, 꼭 읽어볼게요. 주식 투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오케이, 굿 아이디어. 네. 그래요.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좀 더 왕성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근데 이제 박거미 씨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많은 이제 유튜버들도 생기고, 네. 그래서 주식 투자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꼭 그 매일매일 주식에 관한 얘기하고 회사에 관한 얘기하고 기업에 관한 얘기하는 게 일상생활이 되는 이제 그런 대한민국이 변하는 거를 이제 일조하시니까 굉장히 저는 반갑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특히 주식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제대로 하는 거, 네. 그렇게 막 단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 이런 게 막 늘어날수록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죠. 님께서 지금 가장 선두에서 이끌어 주시니까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걸 보면서도요, 지금 매우 뿌듯함도 많이 느끼고, 네. 요즘에는 이제 뿌듯함을 넘어서서 약간의 사명감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올바르게 하는 방법, 이런 걸 더 정확하게 그렇죠. 찾고 알려드려야 그렇죠.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다행이네요. 네. 오늘 제가 가장 많이 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바는요, 연금에 대한 거거든요. 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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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는 제 채널에서 가장 주력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연금저축인데요. 저는 그만큼 연금저축을 되게 좋아해요. 너무 매니아하고 원래부터 좋아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한계가 또 있잖아요. 저는 대표님께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연금에 대한 금융이 얼만큼 진보돼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미국에 이제 소위 이제 401k, 401k 많이 하잖아요. 네. 퇴직연금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퇴직연금의 DC형을 크게 봐서 401k라고, 보통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노후 준비를 처음으로 DC형의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1980년도에 그 퇴직연금 DC형의 일종인 401k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자본의 증가 속도가 노동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좋은 대학 가서 취직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노후 준비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내 시간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데, 정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본가들 있잖아요. 기업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정부에서도 월급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 아주 영리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거를 반강제화 시켰고, 네. 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의 10%까지 퇴직연금 401k를 들 수가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1,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기업에서 기업의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을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가 활성화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모자만 쓰고 있다가 자본가의 모자를 쓰게 된 결과적인 결과가 됐고, 더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커지게 됐고, 또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됐고, 선순환이 된 거죠. 이제 정확하게 40년이 지났잖아요. 1980년 나와서. 근데 그러니까 월급 많이 갖고 사는 사람들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새로운 기업이 엄청나게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퇴직연금을 반드시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연금저축펀드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연금저축펀드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연금저축펀드가 어디 들어가야 될까? 주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연금보장력이 있으면 안 되고, 제가 좀 너무
대답이 좀 길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그다음에 자기 퇴직연금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네. 노후 준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현업에서 일할 때 연금저축 할 때랑 퇴직연금 할 때랑 너무 온도 차이가 다르다는 걸 좀 느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을 하시던 분들은 회사에서 제도를 도입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상담을 진행했던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상담이 진행되다 보니까요. 연금저축은 엄청 이제 원활했어요. 원활했는데요. 퇴직연금 쪽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면 고객님 아직 이제 입사하신 지 1년 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했을 때요. 그 이제 앞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아니 연금으로 펀드를 하라고요? 라는 대답이 나왔을 때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미국에서도요. 401k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금이랑 펀드 고르세요라고 했을 때 펀드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골치 아팠을 것 같거든요. 좋은 지적인데 그래서 미국도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지속적인 교육이고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그 주식 비중이 40% 50%거든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죠. 미국이. 그러니까 자산운용사가 와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된다. 특히 젊은 그 직원들의 경우는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네. 그 또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그 과정이 별로 없어요.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또 회사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그 직원들의 그 연금에 대해서 그 커미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사회의 네. 구성 중에서 그 직원들의 연금에 대해서 그 의견하는 이사들도 따로 커미티가 있는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건데 네. 한국은 아직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관심도 없고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관심도 없는 게 이제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이제 몇 년 전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네. TDF죠. 네.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 네. 그러니까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액이 더 늘어났어요. 네. 그래도 50% 정도는 주식 비중이 된다. 한국은 지금 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예. 너무 그 힘든 과정인 게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들어있는 거에 따라서 저희 고객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관리자가 네. 지정이 되게 되는데 관리자 입장에서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식형 펀드를 해줬을 때 그 뒷감당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TDF가 활성화되고 나서는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일대 다 관리잖아요. 그렇죠. 일대 다 관리대 TDF가 없었다면 사실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TDF가 정말 저는 고마워해서 지금도 너무 좋아해서 다른데 방송 가면요. 항상 잘 모르겠을 때는 우선 TDF로 넣어두고 그렇죠. 고민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그래서 메리츠에서도 네. TDF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걸 지켜보고요. 나중에 TDF에 알리는 것에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아유 고맙습니다. 예.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게 잘 될 거예요. 네. TDF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그 아마 사람들이 점점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위험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리워드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장 내 원금 보장이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하는데 원금 보장에 집착할 필요가 없죠.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이전에 이제 DC 계좌 관리할 때는요. DC에서 상품 매수 가능한 리스트가 쫙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지금 생각하면 씁쓸하기도요. 이만한 게 있으면 여기서 위부터 여기까지 거의 다는요.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 그 맞아요. 맞아요. 알아요. 정기예금 1년, 2년, 3년, 5년.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저축은행 예금 1년, 3년, 5년. 그리고 이제 증권사 ELB 같은 게 이렇게 쫙 차 있었는데 ELB 금리가 너무 좋으니까요. 항상 소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DC 관리할 때는요. 미션이 그거였어요. DC 그 ELB 같은 경우에는 물량 한도가 꽉 차 있으니까요. 새로 발행이 됐을 때 그걸 물량을 먼저 확보하는 게 저희들의 그거였어요. 펀드 언제든 살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렇게 관리를 했고 저는 그때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투자를 전혀 안 해본 사람에게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요. 먼저 나서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단기적인 수익이 안 났을 경우에 이제 그 비난을 감수해야 되니까 더 힘들죠. 네. 네. 그리고 일종의 변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했던 그 딱 시간들이요. 완전히 우리들 일명 박스피라 부르던 장세였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런 확신을 많이는 못 가졌어요. 미국처럼 그 장기적인 시장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항상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오를만 하면 항상 떨어지니까요. 혹시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줬을 때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더 뚫고 올라간 걸 보여주니까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환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80년에 미국에서 그 상공의 기회를 만든 이후로 정확하게 지금 40년 흘렀잖아요. 네. 40년 동안 몇 배가 됐죠? 지금 그때 1200, 1300 되던 게 지금 3만이 됐으니까 거의 그 25배, 30배 됐으니까 한국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 이제 40년 후에 한 뭐 글쎄요 3만? 4만?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교조인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죠. 근데 그런 제도의 보완,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지배구조가 정말로 선진국처럼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많은 기업이 나와야 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걸 소화하려면 어떻게 되죠? 창업을 해야 되죠. 네. 그럼 그게 대한민국은 정말 미래가 어디가 크실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2020년이 네. 그 원년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저는 이제 그 개미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소액 투자자 아니면 개인 투자자 그렇게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리한 개인 투자가 길게 보는 개인 투자가, 현명한 개인 투자가,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똑똑할 걸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현명하고 길게 보고 기업을 보는 눈이 생겨야 되고, 그러면 저는 그게,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정말로 무지무지한 강대국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2020년을 겪으면서요. 정말 정말 큰 변화를 느꼈고요. 그러니까요. 전부랑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고 그 변화의 소용들이 있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거. 그러니까 네. 뭐 주식하면 망한다. 아니면 뭐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아니면 돈을 멀리해라. 그렇게 다 사라졌어요. 네,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네. 근데 지금은 너무 과열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걱정을 하게 되나.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네. 너무 막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좀 이제 한번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정말 관심을 가지는 거는 금융 교육. 네. 그다음에 잘못된 돈을 쓰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창의성을 죽이는 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투자로 전환하는 게 제가 이제 미션이에요. 제가 네. 계속 유튜브라든가 강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 창의성이 있는 교육을 해야 되고 공부 못하는 거를 즐겁게 여겨야 되고 이제 그런 게 내가 앞으로 꾸준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상담 같은 거를 할 때는요. 항상 주식에 대한 편견만 없애면 웬만한 게 다 해결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놀란 게요. 상담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편견이 없어요. 그 편견이 없고 제가 설득해야 되는 건 왜 비투를 하면 안 되는지 왜 빚을 내면 안 되는지를 오히려 설득해야 되는 단계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너무 빨리 가는 거를 좀 잡아당겨야 되는 거구나. 네.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네. 저는 네. 진짜 고백하건대요. 네. 예전에 증권사에 입사했을 때도요. 제가 이제 저기 그 밑에 경상도에서 올라왔는데요. 서울에 올라와서 저는 이 서울에서 느끼는 증권업에 대한 인식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해서 꿈에 그리던 직장에 들어갔고 여기서 너무 잔치를 벌이고 있는 반면에 어른들이 물어봤을 때 너 거기 가면 주식 엄청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요. 그래서 그때는 아 요즘에는 주식 말고도 안에 살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라고 둘러댔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완전히 달라져가지고요. 이제 알려야 되는 것에 정말 노력하게 되었어요.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증권회사에서 40년 근무를 했대요. 네.
근데 깜짝 놀란 게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한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뿌리가 깊은 거예요. 네. 이걸 편견을 깬다는 게. 한때 PB로서도요. 그런 가치관의 고민 같은 게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컨셉 자체를 아예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네, 그때 그렇게 얘기한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고객의 자산과 고객의 포트폴리오와 내 포트폴리오 당연히 일치시켜야 된다. 그래야 같이 행복하고 그렇지. 힘들어도 같이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잡는 사람이 많이 없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고객별 성향도 너무 다르고 그걸 교육시켜서 이끌기까지가 너무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요.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경험이 많은 투자자를 관리하는 쪽으로 계속 쏠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설득이 힘드니까. 네. 네. 설득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설득이 아니라 설득 당하나요?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설득할 때요. 제가 우선에 딱 떠오르면서 하게 되는 첫 번째 근거는요. 이제 시장 조정이 왔을 때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 신용 반대매매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하락을 이끌게 되고 그래서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하락이 전제가 돼버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오를 거라 투자해라고 했는데 하락을 대비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이 투자를 시작했지만요. 큰 조정을 아직 못 겪어봐서 그거의 위험성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미국에서 그러면 401k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할 때요. 그런 조정이 계속 왔을 거고 좀 더 깊은 게 왔을 때 사람들이 분명히 동요할 텐데요. 그래서 그 강제 조항을 만든 거죠. 분명히 그런 갈등이 오게 되면 빨리 팔고 싶은 욕망이 생길까 봐 네. 60세까지 못 찾게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매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못해요. 아니 바꿔 탈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현금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펀드로 가지고 있다가요. 이제 수익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위기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팔아서 예를 들어서 머니마켓 펀드라든가 그런 데로 옮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장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아 이때가 바잉 오퍼튜니티구나. 네. 대부분 떨어졌지만 그게 더 밑으로 내려가고 그럴 때도 있지만 결국은 회복되더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펀드와 펀드를 옮기는 거를 그렇게 자주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예. 그 회사마다 틀려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회사가 관리하느냐. 어떤 경우는 1년에 두 번만 바꿀 수 있다든가. 그런 그 제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 10년 있다 보니 결국 올라갔는데 그 중간에 매일매일을 따져보면 떨어진 날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더 많아요. 근데 그 어느 한 구간에 정말로 랠리가 왔을 때 그 랠리를 놓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소위해서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는 걸 예측해서 내가 현금 비중을 높인다든가 그런 게 가장 잘못된 투자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2020년이 굉장히 좋은 예죠.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코로나가 생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패닉했고 팔라고 해서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실제로 팔았고 그 결과 정말로 잘못된 결정이었죠.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이제 마켓 타이밍을 한 사람들이 잘못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 빚내서 하지 말라는 거는 떨어지는 거를 이미 기정사실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1년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은 2년으로 놓고 3년으로 놓고 보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너무나 단기적으로 본 사람들은 그거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럴 때 막 빚내서 사서 그냥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논리가 너무 그렇죠. 많아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시장이 10%, 20% 빠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얼마죠? 만약에 3,000까지 갔는데 20% 빠지면 어떻게 되죠? 2,000, 뭐 2,300 되겠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또 패닉 하거든요. 다시 또 2,300까지 갔다가 다시 또 5,000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식이 내려가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근데 5년, 10년을 놓고 보면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랙 먼데이가 좋은 예죠. 네. 1987년에 하루에 거의 30%의 그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하루에. 하루 30%? 네. 블랙 먼데이가 하루 30%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개별적으로는 7, 80%씩 막 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막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스탁 브로커들한테 총으로 사서 죽인 경우도 있고 자살도 많이 일어났고 근데 그때부터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간 거예요. 아 슬프네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풀리 신용으로 간 사람들은 그때 다 돈이 없어졌죠. 그때 그래서 그런 그 단기적인 기간에 내 돈을 그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나는 꾸준하게 산 사람들이 가장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벌었고 그게 이제 현명한 투자가죠. 근데 이제 돈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제 퇴직연금은 당연히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거 해야 되고 연금저축펀드도 그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네. 그걸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혜택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죠. 요즘에 보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예전보다 거의 없어져 버렸잖아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생각해보면 연금저축을 과가 안 채우면요 너무 많이 뱉어내가지고 어떻게 해도 뱉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여가지고 저는 항상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정말 이것만 외에는 답이 없게 만들어져 있구나. 정말 강한 의도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하게 되는데 되게 황당한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연금은 자발적이어야 되니까요. 계좌는 개설해놓고 한 달에 10만 원만 들어가요. 근데 주식 계좌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렇게 잘못된 거죠. 네, 이게 이걸 바로 잡거나 설득하는 과정도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도 그 주식이나 펀드의 투자는 근본적인 이유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미국은 그 펀드에 왜 투자하세요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투자 기간이 길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물어보면 대부분 단기간에 빨리 돈 모으고 싶어서 아니면 더 황당한 거는 집 사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한 중간 단계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그게 서베이 조사에서 주식 투자의 목적 1위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저는 이제 만약에 그 내가 부자 되는 종점이 부산인데 네. 지금 서울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차를 내가 몰기 시작해서 예를 들어 60km로 가겠다, 80km로 가겠다, 90km로 가겠다.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네. 그러면 꾸준하게 그거를 그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부산까지 도착하는 게 내가 이제 파이낸셜 골이죠. 내가 목표에 도달한 건데 중간에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수원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을 절대 못 가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정말 깰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거는 집값의 하락이에요. 왜냐하면 집을 가진 사람, 집을 그 전 재산이 집인 사람들의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했을 때 이분들의 노후 준비가 심각한 영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 돼요. 올라가는 것보다도 이게 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대비를 안 할까? 환급성이 없는 재산인데 일하지 않는 재산인데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환상 때문에 갖고 있는 건데 그 자체가 밸류를 창출하지 않는 건데 왜 거기에 다 사람들이 갖고 있을까? 심각한 금융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죠. 참 그 투자의 목적을 노후 준비로 만드는 그 하나의 미션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항상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게 사람들이
미래에 있는 나에 대해서 옆집 아저씨라고 느낀다고 하잖아요. 옆집 그래. 아저씨한테 돈을 주기 너무 싫어한다는 그것과 막 연결 짓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미래에 있는 나의 모습을 인식하는 게 옆집 아저씨랑 뇌파랑 똑같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후 준비라는 게 너무 사람들이 멀게 느끼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은 세액 공제 이런 혜택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미래의 내가 실감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먼 이야기로 생각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나도 사실 내 나이를 보고서 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나이를 먹었을 줄은 정말로 몇 년 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내가 내 나이를 볼 때마다 놀래거든요. 20대는 20kg로 달리는 거고 30대는 30kg고 나는 60대라서 60kg로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하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게 참 하여튼 얄미울 정도로 영리한 거죠.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는 거. 아,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 너무 그러니까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이제 저는 이제 믿으니까 하는데요. 아직도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얘기하면 넌 아직 안 겪어봤잖아 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이 그게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미국에 가면 그 저는 인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게 너무 일반화하는 거는 내가 살던 동네는 유태인이 대부분이었는데 거기는 너무 잘 살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흑인 아이들이 보면 운동화를 다 사고 있는데 다 마이클 조던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다 300불, 400불짜리 사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너무나 사고 싶기 때문에 범죄도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웰페어라고 그러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이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그 돈을 모아서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후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20년 후를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당장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해서 그 좀 더 길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많이 와닿는 게요. 저도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도요.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미래는 알 수 없고 과거는 지나간 역사일 뿐이니 현재를 중요시해야 된다. 현대를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엄청 와닿지. 와닿죠. 전 제가 살면서 왜냐하면 나는 평생 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맞아요. 진짜 저는요. 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평생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언제까지냐면요. 증권사 들어가기 전까지만. 그 증권사 들어가서 그때야말로 처음으로요. 그렇게 나보다 나이가 안 많은 사람들인데 돈을 번 사람들을 보고 많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그 사람들 잘못 생각하는 게 미래를 생각한다는 얘기를 지금을 포기하라는 거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을 포기해야 내가 미래에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에이 뭐 미래 좋아지는 것보다 내가 그냥 지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라는 게 지금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나한테 많은 사람이 질문하는 게 당신 얘기하는 거는 다 맞다. 근데 나는 싫어. 그런 게 싫어. 난 지금을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지금을 포기하라고 그랬냐. 그럼 오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포기가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준비지. 그 다음에 작은 즐거움보다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한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 운동화를 300불, 400불에 안 살 수 있는 용기는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렇잖아요. 근데 왜 300불, 400불을 주고 살까? 그 돈으로 나이키 주식을 살 생각은 안 할까? 그건 이게 교육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나이키 주식을 산 사람이 현재를 포기한 건 아니죠. 현명한 결정을 한 것뿐이지.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현재를 포기하는 걸로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 거냐 아니면 가난하게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 거냐. 근데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게 내 현재 행복을 포기하느냐? 전혀 아니거든. 아, 그런 오해 많이 할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설득 포인트예요. 근데 내가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면 지금 자체가 즐겁죠. 아, 내가
조금만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면 내가 미래에 훨씬 더 나은 경제적인 나은 삶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 헤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보이면 결정이 너무 쉽죠. 매일매일 주식을 모은다든지 매일매일 펀드를 산다든지 그래서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걸 보는 것도 매일매일의 즐거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한 게요. 하도 노후 준비랑 직결이 안 되니까요. 제가 느꼈던 변화를 생각해보니까요. 저는 회사에서 연금에 대한 교육 계속 받을 때 진짜 저렇게 심각해라는 생각을 계속 드는 거예요. 계속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알고 나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항상 미래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노후가 너무 두렵고 그래서 제 나이에 70대 나이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를 항상 보면서요. 이 사람이 폐지를 죽는다면 너무 불쌍해 보이고 지금 제가 이 사람에게는 돈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남 같지만 여전히 남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돈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항상 보면서 리마인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기감을 계속 느껴가지고요. 진짜 너무 두렵거든요. 노후가요. 노후가 두려운데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는 건 이제 대표님처럼 해보니까 이게 낫더라 라는 얘기가 그렇죠. 더 강하게 먹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별게 아니더라. 별게 아니더라. 당장 시작하면 되더라. 그 다음에 펀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 투자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하게 되면 그 여태까지는 그냥 디렉션이 없는 라이프를 살았지만 지금 목표가 생기게 되고 또 어렵지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이 복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이라는 게 나한테 엄청난 큰 기회가 온다는 거를 경험하게 되고 이 주식시장이라는 걸 만든 거는 인간이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노후 준비할 수 있는 것,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참 엄청난 인간의 머리죠. 그것만 지키면은 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아직은 이제 시행착오가 더 필요하고 네. 네, 아직 아마 인터넷상에서는 정말 투자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아마 대부분의 DC 계좌는 아직 예금에 있을 거거든요. 아, 그렇죠, 알죠. 그걸 바꿔야 401K처럼 저는 그때 교육만 받으면서 401K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정말 놀랬던 것 중에요. 은퇴를 하고 세계 일주를 하고 오면 더 부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미국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요. 세계 일주를 한 바퀴 쭉 돌고 미국 얘기예요? 네. 오케이. 그 사이에 기간 동안 자산이 더 불어나가지고 이제 쓴 것보다 더 불어나 있어가지고 더 부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의 노동력만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일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결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고 그거를 퇴직연금부터 시작해라 그거죠.